어서 와. 어서 와. 이름? 네, 안호용입니다. 호용이? 네. 호용이 몇 살? 29살입니다. 무슨 일 하지? 의류 사업하고 있습니다. 의류 사업? 네. 호용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구나. 29살? 네. 의류 사업? 네, 맞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성격이 거절을 너무 못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하면 조금 상대방한테 기분이 안 나쁘게 거절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기분 안 나쁜 거절이라고는 없지. 절실한 부탁이면은 네, 상대방은 어떤 거절을 하는지. 무슨 거절을 못 하는데 니가? 뭐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부탁이 네, 엄청 많았고 뭐 실제로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내가 요즘에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한데 이러면 B라는 친구가 호용이한테 전화해봐 이런 정도로 많이 네가 돈을 좀 버나 보지? 돈을 벌기보다는 이 20대 초반 때부터 친구들 대학 생활할 때 저는 그때부터 사업을 좀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벌어 너?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많이 버네.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무슨 부탁이 있어? 얘기를 해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제가 23살이었는데 평소에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던 형이셨는데 엄청 사업이 갑자기 한 번에 좀 무너지시면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해갖고 제가 진짜 딱 있는 금액이 딱 이만큼인데 이게 대체 전산됩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너 차라도 이렇게 팔아서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냐? 중고차 딜러한테 그 다음날 바로 판매를 해서 1,700만 원을 네. 1,700만 원을 왜 뭐 저한테 어디 출마하니 나중에? 평소에 어디 출마하니 나중에?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받았어? 네 결국엔 받았는데 아예 연락이 안 닿다가 그래, 그런다니까. 2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일주일 뒤에 준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도 받은 거 다행이다. 가장 최근에 돈 빌려준 건 언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누구?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2천만 원. 2천만 원. 선생님 뭐 왜 빌렸대 걔는? 그냥 이유는 안 물어보고 좀 자기가 진짜 이번 달 말해 줄 수 있어. 너 돈이 많나 보다. 근데. 아니요 저는 돈이 뭐 많은 게. 아니 돈이 많은. 근데 또 그냥 2천씩 막 이렇게.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이번에 그 2천만 원 준 것도. 주식에 있는 돈을 손절을 해가지고 야 진짜 최악이다 최악. 너 지금까지 총 빌려준 사람 얼마 돼? 금액으로요? 한 몇 억 되지? 네 맞습니다. 못 받은 건 얼마야? 못 받으면 못 받은 게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 봐봐. 아 이제껏 지금까지 빌려준 돈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얼마야? 제일 컸던 금액이요? 3천만 원. 우와 그럼 받았어? 3천만 원은 1,000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못 받았어. 얘랑은 아직 연락을 해? 아니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일단은 하나 킵해놔. 다음에 누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 네. 너 걔 알지? 너 걔가 3천 빌려달라고 그래서 나 3천 빌려줬었는데 그때 네.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나 걔랑 손절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도 돈 빌려주는 걸 앞으로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예를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그런 애들도 빌려줘 놓고 그러니까 맞아. 나를 걔랑 비교하냐 야,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못 받은 돈은 사실 돈이야 벌면 되지라는 그렇지, 생각으로 그렇지. 살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해주고도 이렇게 저랑 이렇게 멀어진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게 좀 많이 후회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계산 다 네가 해? 얘가 하겠지 뭐. 네, 제가 거의 다. 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효영이가 안 오면 안 가는 거야. 야야야, 오늘 효영이인데 강남역 너 여기 누구 만나 오늘 누구 만나러 왔어?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제가 바이크를 타고 바이크 동호회를 나가요. 그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도 네가 바깥네? 거기는 다행히도 회장님께서 그래, 회비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라고. 네가 앞으로 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알겠어. 알았어? 네. 사귀자 그러면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만나고 이런 적도 있어? 여태 했던 연애들이 다 거의
아 누가 와가지고 너한테 대쉬하면 네 어 아 오늘 너 얘 심각하네 아 진짜로? 너 얘 심각하네 아 진짜로? 오늘 사실 여기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을 그치 우리가 이제 많이 하죠 하루에 몇 분씩 섭외를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작가들이 가서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뭐 근데 거절 못해서 들어가 거절 못해서 들어가 고민 있으세요?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순서도 파시고 문 담기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긴 잘 왔어. 여기 와서 지금 근데 후회는 안 하지? 네. 여긴 잘 왔어. 준호가 인상도 좋고. 너 혹시 그러다가 무슨 어디 엉뚱한 사람이 너한테 뭐 종교나 이쪽으로도 뭐 아, 예전에 엉뚱 많았습니다. 어, 그래? 내가 거절했어? 그때 따라가기까지는 했는데 어. 어떤 물에 들어가라 했고 어? 어떤 물에 들어가라 하더라고 원래. 아, 제 그거는 거절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아, 제가 물을, 물을 싫어해? 아니, 물을 싫어하기보다는 모르는 분들 앞에서 제가 갑자기 옷을 벗고 아~ 물에 들어가는 게. 오, 야, 그런 것도 있어? 네, 저랑 같네. 거기 뭐 하는 데인데, 닭커피씩 키우는데. 갑자기 물을 들어가래, 옷을 벗고요. 그죠? 아니, 근데 나랑 같은 회사다. 나랑 무슨 세례 같은 비슷한 거라고. 아, 네. 아 맞지. 네. 야, 근데 어떻게 사업하냐, 너. 그렇게 거절 못하는데? 그리고 사업할 때도 손해본 적 있겠는데? 네, 뭐 많이 했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의류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공장 측에서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단가를 올리셨는데도 그에 대한 이유라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 제일 좋은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줄게, 우리가. 네. 일단은 네가 거절하는 연습이 돼야 돼. 습관적으로 거절도 연습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 너한테 무슨 부탁을 하잖아? 네. 그럼 무조건 싫어로 가 그냥 싫어요 나 안 돼 없어 이걸 연습을 해보라 어? 네 상황극으로 한번 어, 전화 받아봐 아, 트레이닝 해봐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아, 이 친구야 친구 효영아 어, 잘 지냈어? 수근이야, 나. 어, 잘 지냈지? 미안하다. 아, 연락 자주 못했는데 이런 얘기로 좀 전화하기 미안한데 근데 뭐 내 주변에 그나마 여유 있는 게 너밖에 없어서 많이 힘든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해서 뭐 많진 않은데 내가 딱 한 보름만 쓰면 될 것 같거든 그 대신 이자는 못 줄 것 같고 보름 후에 그냥 원금만 갚을게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좀 필요한데 가능할까? 어 이거 연습인가요? 연습이에요. 네.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가능할까? 어 진짜 미안해. 나는 단호하게. 난 미안한 거 없는데 난. 어 그게 아니라. 왜 뭐가 미안해? 계좌 부를까? 500만 원이 지금이 없는 건 아닌데. 너 웃는 거 보니까 돈 있는데 이게 장난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500만 원을 해주면은 내가 이번 달에 많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넌 빠듯하지만 난 그 돈이 없으면 죽을 수 있거든. 죽을 수 있거든. 어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아까 봐봐 얘 딱 걸렸대 이거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지. 미안해 그리고. 그냥 없어. 없어. 야 네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봐봐, 내가 너 여자친구야. 네. 해봐. 네. 해봐. 여보세요? 오빠. 오빠 나야 장미. 어 그래. 오빠 근데 나 미안한데 어떡하지? 나 지금 급하게 우리 집에 내 동생이 다쳐가지고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가 지금 갑자기 한 500 든다네. 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오빠 빨리 나한테 500만 좀 붙여줘 있어. 내가 내일 모레 갚을게. 빨리 나 500. 500만 줘봐 빨리. 500만 줘봐 빨리. 선생님 근데 이거 다친 거는 그래도 아이 오빠 500 500 내 동생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부러진 다리 보내달라 그래 보고 확인해서 보내준다고 오빠 500 빨리 500 빨리 통장 안 되겠네 111 222
333? 어, 잠깐 장미야, 근데 오빠가 지금 돈이 없어서 미안해. 오빠 거짓말하지 마. 오빠 어떻게 해. 나한테도 뭐 사주고 그랬잖아. 왜 오빠가 돈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빠. 어. 혹시 오빠 나 못 믿어? 아니, 그거 아니지. 지금 아, 이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다친 거야. 야, 이씨! 야, 이씨! 이게 사람이 다친 거는 사실. 근데 봐봐. 돈 꾸는 사람은 다 죽는 소리래. 아, 내가 지금 행복하고 해피한데 왜 돈을 꿔?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돈을 꾸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를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고 그거는 진짜 네 전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어? 어려운 사람이 한둘이야? 아니. 그리고 네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안 빌려준다라고 네가 단호하게 자르면 내가 친한 친구들인데 앞으로 평생 못 볼까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하잖아. 근데 네 인생에서 그 친구들은 원래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되는 애들인데 먼저 조금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뿐이야. 그럼. 물론 그 중에 우리 간혹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빌려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너무너무너무 대박이 나서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하고 은인으로 생각하고 진짜 평생 잘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 아, 근데 진짜 확률이 낮다. 근데 그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계속 너한테 했다가 얼굴 붉히고 뭐 어디 가서 나쁜 소리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이해했습니다. 어?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무조건 야, 미안한데 나도 없어. 나도 없는데 내가 널 어떻게 빌려주니? 이걸로 끝내. 그리고 네가 먼저 전화 끊어. 네.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할래? 어떻게 할래? 돈 얘기. 그래, 얘기해. 하고. 저기 보고 친구한테 그냥... 먼저 얘기해. 앞으로 돈 좀 꾸지 말라고. 네, 오래된 친구들아. 내가 너가 싫어서 빌려주기 싫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앞으로 절대 아닌데 너네도 너네 인생이 있겠지만 내 인생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만큼 당해줬으니 이제는 나한테 그런 부탁을 조금 덜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뭘 잘 부탁해. 뭘 잘 부탁해. 네가 왜 죄인처럼 지내냐. 단호하게 잘라도 이해하라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잘 나왔다, 야. 이런 건 거절할 필요 없어. 야, 넌 잘 들어왔다, 근데. 근데 너 인생에 있어서 잘 들어왔지. 자, 영어 열심히 해서 네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뭐야, 네 미래 와이프 아니야. 아, 제가 아니라. 차, 집, 너 지금 이거 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네 집 없지, 지금? 네 이름 된 거? 네, 없습니다. 이거 봐봐, 없다니까 다 빌려주고. 진짜 그럼, 필요해. 네. 사업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인생 살면서 단호하지 않으면 너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너 호구로 본다. 네. 들어가. 가. 감사합니다. 잘 가.